제가 또 마지막으로 나와서 김하영 선수에게 졌거든요. 네. 오늘은 어떨지. 자, 첫 포인트. 아, 박가연 선수도 포핸드 백핸드에서 지금 거침없이 공격을 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바로 한 포인트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막 떨어진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해보았으나 범실을 하고 말았습니다. 솔 윤겸인 바로 한 포인트. 야, 윤겸인. 네, 그렇죠. 이미 알고 그 공에 대한 작전까지 다 구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알고 있었어요. 자, 이번엔 박가연이 한 포인트 만회합니다. 이제 박가연의 서브 3대 5. 야, 윤겸인이 버텨봤습니다만 빠진다면 얼마든지 또 누구와 맞서도 좋은 야, 동점. 아, 좋아요. 자, 손절 잡고 있는 박가연입니다. 박가연 윤초빈. 아, 긴 서브였는데 이거 있습니다. 자, 초반 보여줬던 윤초빈의 모습이 필요한데요. 네. 그러나 박가연 거침없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윤초빈 박자 찰스 볼. 다시 한 점차 윤효빈이 따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붙어야죠. 야, 윤효빈! 야, 또 한 번. 다시 역전을 만들어낸 윤효빈. 허용한 박가연. 야, 윤효빈 결국 게임 포인트.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갑니다. 박가연이 다시 듀스로 갈지. 서브 범실 윤효빈. 윤효빈의 선제공을 걸어가야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자, 네트 걸리고 말았습니다.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아, 좋아요. 윤효빈. 야, 윤효빈 긴 푸시. 네, 파워 있는 공격이 들어가니까 윤효빈 선수가 리시브에서 좀 서두르는 면이 나옵니다. 아, 나이스. 3. 아, 좋아요. 야, 박가연. 아, 좋아요. 이번엔 윤효빈 선수의 서브 득점. 4대 2. 아, 좋아요. 자, 계속해서 백핸드 탑스핀. 강타. 아, 저기 걸리면 상당히 힘들을 것 네, 같아요. 네. 지금도요. 백핸드 스매시. 2대 6. 자, 윤효빈 나갔어요. 있어요. 자, 이번엔 긴 서브 포핸드 전환 성공. 양을 주면서 공격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효빈. 자, 랠리에서 박가현. 윤효빈 선수도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박가현의 게임 포인트.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윤효빈 받을 수 없어요. 자, 누가 오늘 경기 엔딩을 책임질까요? 아하. 자, 아, 놓쳤어요. 박가현. 저렇게 버티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지금도 지금도요. 윤효빈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야, 윤입니다. 자, 0대 4. 자, 박가연 이번엔 길. 자, 서브 득점까지 나옵니다. 4대 2. 여기서 윤효빈이 다시 경기는 재개됩니다. 자, 서브 득점. 자, 박가연도 버텨내죠. 만만치 않습니다. 3대 6. 아, 깊어요. 7대 3. 자, 네, 박가연은 데를 많이 벌려놓고 있는 세 번째 게임의 윤효빈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승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요. 저희만 네. 하면 됩니다. 박가연을 써봅니다.
자, 벤치 가서 감독 이야기 듣고 왔거든요. 네, 지금 어린 선수가 그런 작전을 듣고 또 본인이 실전에서 두 점 차. 따르는 간결한 또 임팩트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